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 믿음의 사람들, 안드레, 과묵하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 안드레아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나 대화했던 제자이며 그의 형제 시몬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남자, 아네르라고 하는 어원에서 지어진 이름으로 남자다운이란 뜻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와 형제로서 두 사람이 남자다운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드레와 베드로의 남자다움은 좀 결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고 생각이 좀 엉뚱한, 그래서 실수도 잘하는, 요즘으로 말하면 폼생, 폼사였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남자다운 성격이었지만 과묵하고 신중하며 말보다 행동으로 삶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였고 배운 것도 없이 아버지를 따라 고기 잡는 법을 배우고 천직으로 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입문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알수 없지만 안드레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는 천민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부는 사상의 바람을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사회에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유대 사회의 주류를 이루며 신앙과 사상을 이끌고 갔지만 그들은 로마 세력과 적당히 야합하여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두 파당의 위선과 부조리, 부정함을 유대 서민들이 모를 리가 없었지만 무소불위의 로마 황제 권력을 등에 업고 힘을 행사하는 이들에 대해 마땅히 대항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유대 열성당원들 중에 두목이 폭동을 일으켜 로마 군대를 대항한다든지 탐관 오리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생겼고, 로마 정권은 이러한 열성당원의 두목을 잡아 처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스스로 자기를 소개하고 나실인의 법규를 따라 무소유와 술과 오락을 금하고 오직 광야에서 기도와 묵상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세례요한이 유대 사회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삶과 가르침은 서로 일치하므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았고, 특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위선자들과 세속주의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즉 군인들, 세리들, 무리들이 세례요한에게 가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유대인들은 그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닌가, 혹시 다시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아닌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안드레는 세례요한의 삶과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았고 그의 제자로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위선과 불법, 탐욕으로 점철된 유대 지도자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있을까 했던 차에 세례요한의 메시지와 삶은 젊은 안드레의 심장을 뛰게 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정치와 권력, 부로부터 아웃사이더인 세례요한의 문화에 들어간 것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이스라엘의 오래된 소망을 찾고자 했고, 의식주보다 진리를 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한 안드레. 안드레는 그의 스승 세례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고, 그 뜻은 그가 메시아라는 의미였습니다. 안드레가 진정 찾고 만나고자 했던 분은 모든 유대인들의 소망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다른 제자와 함께 그의 스승 세례요한이 가리킨 그분 예수를 찾아가서 오후에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안드레와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제10시 오후 4시였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곧장 그 기쁨과 놀라움의 감격으로 그의 형제 베드로를 만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그 전에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감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렸지만, 하나님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세례를 허락했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 같이 예수님의 위에 내리는 것을 보고 완전한 확신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드레도 역시 세례요한에게 예수님에 관한 증거를 들었지만 100% 확신을 가지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 조용한 곳에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한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숙원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와 대화를 나누는 안드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길동무를 만났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죄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시신까지 사라졌다고 슬픈 얼굴로 말할 때 예수님은 모세와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받으실 영광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두 제자는 마음이 뜨거웠고 함께 식사하던 중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서로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해 풀어주시고 고난과 부활, 영광을 이야기하실 때 대화에 큰 기쁨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리와 영광의 패턴으로 임하는 영적 기쁨과 환희, 그리고 말로 할수 없는 천상의 즐거움을 느끼고 세상이 온데간데 없어지는 희열의 상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의 대화의 기쁨인 것입니다.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다.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시고 그의 이름을 게바, 즉 반석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습니다. 이후에 이 형제들은 즉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업을 위해 다시 갈릴리로 가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가 세례요한의 제자였을 때에는 그의 생업을 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세례요한은 생업을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헬라 시대에는 모든 생활 속에 스승과 제자 관계가 있었는데 철학이나 어떤 기술도 역시 스승과 제자를 두어 가르치고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도제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도제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도제와 제자의 다른 점은 도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고 제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도제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는다면 제자입니다. 세상 부귀영화, 권세,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자는 제자이지만 예수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 부귀영화, 세상 권세를 구한다면 그는 도제일 뿐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도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제자의 도는 예수님 말씀처럼 부모, 본토, 집과 형제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후에 더 이상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베드로와 함께 그의 직업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의 도를 갔던 것입니다. 안드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바탕에는 예수님이 오실이라고 한 메시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의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건너편에 가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모여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고 대답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빌립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불합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메시아이며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빌립은 아주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의 머리로는 2-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고 여긴 것입니다. 이때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한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2마리 생선을 가지고 와서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그 당시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식량으로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의 도시락은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아이에게 남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사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안드레의 말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안드레는 스승인 예수님이 식사도 못하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보고 한 끼 식량을 사다가 드린 것이며 또 하나는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무엇이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한 끼 식량을 거제로 드림으로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일까요? 이것은 독자의 믿음에 따라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거친 겉보리로 만든 빵 5개와 말린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능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다고 안드레는 믿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실상 이 어린아이의 보리빵은 이삭 죽기에서 주운 질이 거칠고 텁텁해서 사람들이 먹기에는 좀 그렇고 말이나 노새 등 짐승의 먹이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칠고 질라진 보리빵으로 예수님은 5천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거칠고 질라진 아이의 보리빵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낮고 거친 세상에 오셔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빵이 되셨던 것입니다. 안드레는 빌립의 영적 선도자였습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한 것도 빌립보다 먼저였고 오병이어를 예수님에게 가져다 드린 것도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한 후였습니다. 유월절날 헬라에서 유대교로 개종한 몇 사람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빌립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먼저 말하고 함께 예수님에게 여쭈었습니다. 왜 빌립이 예수님에게 헬라인에 대해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면 빌립은 혹시 헬라인이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절하실까 해서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매우 이지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지만 안드레만큼 담력이나 배짱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항상 빌립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담력이 있었지만 빌립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데 역할을 잘한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전도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매사에 나서거나 열두 제자들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지도 설레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매우 불같아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라는 별명을 주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불같고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함으로 예수님에게 책망을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성격이 남자다웠지만 생각 없이 행동한다든지 다른 제자를 앞지르려고 다투지 않고 뒤에서 말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 오후 내내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 천상의 희열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수제자 자리나 앞장서서 행동하고 주장하는 기쁨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던 그 오후에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얻은 희열과 기쁨, 설레임을 평생 간직하며 뒤에서 묵묵히 복음의 길을 따라갔던 진짜 남자다운 제자였습니다. 사복음에서 예수님의 수제자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과 영적 교감을 제일 잘 나누며 예수님과의 대화에 기쁨을 가장 값지게 여겼던 안드레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일주일을 매달려 있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